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영어로 와요. 한문으로 사랑해. 던질 뿐 너에게 사랑을 던지다 혹은 너의 사랑 품다라는 뜻을 가진 1인 싱어송라이터 UFO입니다. 반갑습니다. 클럽 방에 왔어요. UFO가 그 UFO인 거니? 네, U 바깥에 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한글로. 아,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한. 아, 너에게 사랑을 던지다 혹은 너에게 사랑을 품다. 아, 그러면은 네. 아, 그러면은 저기에 지금 입간판에 일반적인 UFO 아. 쓰듯이 하는 거는 뭐 의도된 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시작점이 제가 원래 UFO를 쓰고 싶었는데 네덜란드에 정말 유명한 UFO라는 록밴드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팀의 이름을 혹시나 실수로 성공하면 제가 세계 진출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한글로 UFO를 적고 이제 영문 아이튠즈 같은 거 서비스 할 때는 YOUAPO 이렇게 해가지고 UAPO 이렇게 하고 있죠. UAPO 하니까는 갑자기 A4G가 생각나는데 세계 진출 계획도 있는 거니? 저는 항상 뭐 열려있는 사람이라서 뭐 기회만 온다면 기회를 만들기에는 지금 역부족이고요.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할게 뭐 노력할 생각은 있죠. 예. 그 기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긴 한데 기회가 온다면 뭐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겁니다. 그러면은 세계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UFO의 입지는? 입지는 뭐 글쎄요, 뭐 다른 음악가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사랑을 받길 원하겠죠. 근데 저는 정말 시작점부터 주구장창 말하는 게 내가 좋은 게 먼저인 사람이라서 어떤 음악을 만들어도 내가 싫으면 발매를 안 하는 거고 또 내가 좋아야 발매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정말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입지라는 건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하는 작업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입지는 잘 모르겠어요. 지금 그 공공연하게 활동한 게 공연한 게 얼마나 된 거지? 저는 원래 락밴드로 시작을 했는데 그 세븐스라인이라는 팀으로 2012년도에 대구 클럽 헤비에서 시작을 해서 정규 1집 내고 클럽방에 처맞고요. 2014년도인데 그 이후로는 빵이 안 오고 저 옆 동네에 계속 다니다가 이제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클럽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유일한 클럽이라서 유일하진 않지.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너 생각이지. 공연하는 클럽이나 공간들이 네. 얼마나 많은데.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어쿠스틱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따로 있고 밴드가 설 수 있는 무대가 따로 있는데 그걸 좀 융복합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클럽은 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빵에 공연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. 네. 여기까지 근데, 사회생활입니다. 근데 맨날 그 빵 스타일이 아니다. 아, 그렇죠. 네. 이런 얘기를. 아, 그 전에는 존재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클럽이 존재했는데 사라졌어요. 네, 조금 더 저한테 적합한 클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남은 건 빵이고 빵에서 이제는 제가 적합성을 찾아야죠.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클럽이라는 공간이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이렇게 자리 잡아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싱어송라이터인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앞으로 사실은 뭐 이제 사회생활을 배제하고 말한다면 빵이 아니더라도 저는 클럽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죠. 지금 뭐 그 공연 아닌 뭐 음원으로 들을 수 있는 거는 몇 곡이나 제가 이제 사업자도 이제 음악 쪽이고 아티스트도 이제 음악 쪽이다 보니까 그냥 뭐 따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. 뭐 웹드라마 이런 것들은 그냥 아라리오 사운드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 이제 저의 인디 음악가적인 건 UFO를 검색하시면 뭐 정규 1집부터 해서 2019년까지는 매해 음원을 냈어요. 그래서 몇 곡? 세워보진 않았는데 뭐 한 20곡 정도는 있지 않나. 그리고 내년 봄에 정규 2집 준비를 하고 있는데
이제 본 녹음을 들어가서 내년 봄에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해봐야죠. 해보고. 걸림돌은 뭐 이제 이러면 좀 모순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본이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는 UFO는 마이너스 행위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 행위 자체 내에서 UFO의 활동을 모든 걸 해결하고 싶으니까 자본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음원 수익은 좀 들어와? 아니요, 저의 UFO는 전혀 안 들어옵니다. 혹시 우연이라도 듣고 이렇게 뭔가 SNS나 이런 데서 아는 척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는 좀 있죠. 네,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너무 무게가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내가 좋자고 했는데 왜 좋아해 주시지? 이런 물음표가 뜨는 거죠. 근데 뭐 그걸 아직까지 감당하기에는 제가 뭐 아주 작은 사람이라서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나. 네. 그래서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 주시면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. 네, 약간 모순 덩어리죠 사실. 오늘 공연은 어떻게 준비했어? 뭐 빵에서 공연할 땐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오늘은 안 하던 곡을 좀 한 곡은 꼭 해야겠다. 이제 세 번째 공연이거든요 올해 들어. 다음 공연부터 그렇고 이번 공연부터는 안 하던 곡을 한 곡은 꼭 넣어서 좀 연습을 하는 과정을 우리 당금질이라고 하죠. 그걸 좀 해볼까 싶습니다. 네.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관객들 입장에선 재미가 없겠지만 저는 재밌으니까요. 알았어. 오늘 공연 멋있게 잘 부탁해. 아유, 사장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덕분에 재미있습니다.